활력충전 프로젝트. 오늘은 천년 고성시장을 찾았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오랜 시간 역사를 간직한 천년 고성시장을 둘러보고 상인들에게 힘찬 기운을 전하는 응원성도 선물합니다. 거칠고 강하지만 신사적인 스포츠 럭비. 명월에 도내 첫 대학 럭비팀이 창단했습니다. 한국전력 럭비단이 강원도를 떠난 지 6년 만에 탄생한 팀인데요. 영월을 럭비의 고장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들, 강원도 럭비의 명맥을 이어갈 세경대 럭비팀을 소개합니다. 춘천 조은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좋은 플레잉 2021. 춘천 요선동과 세명동, 지하상가 상인과 주민들이 참여한 행사로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꽃 거울 만들기 등 좋은 아트워크와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즐길거리와 문화공연이 가득했던 현장을 찾아가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31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관련 재난 문자 많이들 받으실 텐데요. 용석 씨도 느끼시죠? 그러니까요. 각종 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부터 개인 방역 수칙 당부까지 저는 많이 받는 날을 10통까지도 네. 딱 받아봤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울릴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수신된 재난 문자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치기까지 합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재난 문자를 조금 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이 재난 문자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자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한 건데요. 코로나19 관련 재난 문자에 대한 금지 사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확진자 발생 추이 그리고 잘 알려진 개인 방역 수칙에 더해서 각 지자체마다 코로나19 이 대응, 실적 홍보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또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불편을 토로했던 야간 문자 발송까지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재난 문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확진자 수 감소에 있다라는 네. 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앱 여셔서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신 뒤에 편하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요, 생방송 강원 365 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인간 비타민이죠, 가수 채윤 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삼삼 삼삼하게 삼삼삼 삼삼하게. 네, 안녕하세요. 삼삼하게 으라차차 내 인생 가수 채윤입니다. 네, 채윤 씨가 오셨으니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전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프로젝트. 네. 당연하겠죠? 네. 그럼요. 네. 네. 어떤 소식이죠? 네, 오늘은요, 이 천년 고성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요. 5일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데 손님이 그날따라 많이 왔거든요. 지금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삼삼삼 삼삼하게 삼삼삼 삼삼하게. 네, 시장을 사랑하는 여인 시사녀 삼삼하게 가수 채윤입니다. 전통시장 활력충전 프로젝트, 오늘은요, 이 매월 끝자리가 2일 그리고 7일에 열린다는 고성 5일장을 찾아왔습니다. 섬세한 매력이 있는 저 채윤이와 함께 지금 5일장 따져보러 가시죠. 출발! 정말 가는 날이 장날이었군요. 네,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지금 막 생선인데? 오, 생선이! 생선이 지금 바닥에 막 이렇게 얼마예요? 두 마리 많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좀 제철 생선 어떤 게 더 맛있나요? 이면수 열갱이. 이면수? 네. 이면수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조림도 하고 구이도 하고 찌개도 끓여 다 해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지금 생선이 들어오는 시간인 거예요? 네, 지금 막 경비해가지고 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5일장이라서 조금 사람이 좀 있는 거죠? 좀 나온 거예요. 예. 평소에는 어때요? 아,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안 나와요. 노인네들을 하다 나오지도 않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시구나. 장날은 토호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예. 이렇게 또 힘들어하시는 상인들을 예. 위해서 예. 제가 누구냐? 저는 삼삼하게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채윤. 네, 채윤이라는
탤런트 가수예요. 제가 알아봐 주신 줄 알고 이름표를 보고 네. 알아봐 주신 줄 알고 우리 고성 오일장에서 생선을 판매하고 계시는 사장님을 위해서 자갈치 어짐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장님 박수 한번 주세요. 불렀네 당신을 찾아 헤맸네 반짝반짝 반짝이는 항구의 작은 별들아 우리 엄마 계신 곳까지 나를 나를 데려가다오 영도다리 난간이에서 불러오는 인간비상 맞습니다. 예. 자갈치 아줌마가 목 놓아 부르는 이름 엄마 엄마 언니들이 줄을 서 있잖아요. 예, 예. 자갈치 아줌마 감사합니다. 여기는 과일 가게인 것 같은데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과일 팔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미역도 팔고 과일도 팔고. 정리하느라. 요즘에 제철 과일 어떤 게 제철 과일이에요? 예. 네. 제철 과일 딸기. 딸기가. 맛있죠, 맛있죠. 딸기가 제철 과일. 먹여버린 거예요? 봄딸기 맛있습니다. 피부 미용에 좋은. 화내지 마세요. 예. 귤을 먹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사장님은 이렇게 과일을 많이 드셔가지고 네. 피부가 이렇게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탱글탱글해요. 네, 좋으시더라고요. 과일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웃으시면서 장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그러시구나. 긍정적으로 장사를 하고 계시지만 네. 제가 더 힘찬 기운을 불어넣어드리기 위해서 네. 노래 한 곡을 띄워드리려고 해요. 엄마네. 예, 우리 사장님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뭘지? 어떤 평소에 좀 좋아하는 노래 같은 게 있다. 나이아가라. 오, 그거 한번 해볼까?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나이가 됐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잘한다. 아싸 나왔어요. 과거 묻지를 마세요. 알았어. 봐요. 노래방처럼 잘 부르시네요. 그렇지. 아, 좋네요. 네. 마음에 나이가 없는 거란 걸 세월도 비켜가는 걸 세월도 비켜가는 걸 잘한다. 잊지는 말아요.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 앉으셔도 돼요. 어디 가세요? 의심이 주무셔가지고. 뭐 주시려고 끌어 들어가셨어요. 네. 기다리라고. 그렇게 또 뭘 또 가지러 가셨어. 물 가지러 가셨어. 어머나 네. 어머나. 아 목 아플까봐. 네 힘드실까.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아 감사해요. 그렇죠. 네. 네. 또 시장에서 물도 얻어 먹고 어디를 가볼까. 네, 충전하셨으니까. 네. 네 다시 또 충전을 넣어드리러 가셔야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명란 담고 있습니다. 아 명란을 여기서 담그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러시구나. 아이고 여기서 아니, 지금 사장님이 판매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네. 시골에서 나온 작곡 요거. 네. 도토리묵. 도덕 도라지. 도덕. 그냥 이것저것 안 파는 게 없네. 그다음에 또 더 여기 요 네. 캐가지고 오고. 나물도 캐가지고 오고. 네. 깨끗하게 다 넣어놓으셨다. 엄마한테 오늘 장난이라는 게 이렇잖아. 어머 어디 가서 손님 좀 사왔으면 네. 좋겠어. 어디 가서 손님 좀 사왔으면 좋겠어. 우리 사장님 조금 기운 좀 내시라고 네.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리려고 해요. 네, 좋으세요? 네. 그러면은 요거
이게 뭐예요? 도라지. 아, 도라지. 제가 가수여가지고 그 목에 좋다는 그 도라지. 그쵸? 아, 예. 도라지를 또 목에 주셨어요. 아, 얼마나 더 잘 부르시려고 저걸 드세요. 아니, 도라지를 먹었더니 네. 목청이 그냥 막 장난 아니게 막 울긋하게 막 나오네요. 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항상 웃으시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네, 아싸! 우지 마라. 울지마라 남기지 말아라. 보고 계세요. 정해진 운명에 헌자라가니 달려라 외길은 생 후회는 없다. 하지만은 나무에 바람 잘라뒀구나. 오늘도 상인분들에게 큰 에너지를 전해준 가수 채윤 씨였습니다. 아까 상인분께서 네. 어디서 손님 좀 사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슴이 좀 아픕니다. 저도요. 그거 네.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팠었는데 다들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네. 채윤 씨의 응원송이 참 큰 힘이 될 것 같고 마지막 곡이 우지 말아였잖아요. 우지 마라. 정말 울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착한 소비가요. 이 전통시장 그리고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방역수칙 잘 하시고 꼭 전통시장 한번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도 잘 만나봤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네. 2018년 이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영미 신드롬을 일으켰던 컬링팀 팀킴 기억하실 겁니다. 이 팀킴이 강릉으로 거처를 옮겼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팀킴에게 올림픽 은메달의 영광을 알려준 강릉으로 이적을 했죠? 네, 예. 맞습니다. 맞아요. 이 팀킴이 강릉 지역에 입단을 하면서 이 강릉 주변의 학교 에서 네. 이 팀킴 그 창단에 그 힘을 또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월에서는요. 네. 바로 럭비팀 그 입단이 바로 네.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도내 첫 대학 럭비팀이자 유일한 럭비팀이거든요. 네네. 강원도 럭비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선수들 함께 만나보시죠.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이 영월에 새로 이 창단한 스포츠 팀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좀 공으로 힌트를 드렸는데요. 바로 저 공으로 하는 스포츠입니다. 때론 좀 거칠고 또 강하지만 굉장히 신사적인 매력적인 스포츠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시죠. 영월의 한 대학교, 이곳에 거칠고 강하지만 신사적인 e스포츠의 매력을 안방까지 전해줄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영월에 럭비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곳이더라고요. 그 이제 그 과거에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 영월에서 살면서 럭비에 대한 애환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해결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는 럭비 대학부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그러면은 럭비를 만들자. 다시 과거에 영월 럭비를 활성화시키자라는 의미에서 강원도 영월에다가 대학 럭비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럭비로 유명했던 영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팀이 탄생했습니다. 영월 럭비의 명맥을 이어갈 주역들 만나봐야죠. 네, 제가 만나러 온 분들이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몸을 좀 이렇게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맞는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럭비 팀 혹시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도내 첫 대학 럭비팀인 세경대 럭비팀입니다. 예, 처음 창단된 팀인데 어떤 팀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세경대학교에서요. 과는 경찰경화과고요. 2학년은 4명으로 출제되어 있고 뭐 1학년은 12명.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친구들 다섯 명 정도가 있고요. 총 21명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저희가. 전직 청소년 럭비 국가대표를 비롯한 엘리트 선수들로 구성이 된 세경대 럭비팀. 오늘은 야외 훈련이 있는 날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TV에서 럭비 보면 네. 막 이렇게 막 부딪히고 막 거칠고 이런 운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이 부상도 많은 그런 스포츠인가요? 아, 물론 부상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통계를 보면 저희가 축구보다는 부상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교육할 때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항상 안전, 안전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부상에 대해서는 그게 큰 걱정 안 합니다, 저희가. 거친 몸싸움이 있는 스포츠인 만큼 안전이 최우선으로 진행되는 훈련. 경찰 경호학과 학생들답게 안전도금도 잘 지킬 것 같죠? 아니 근데 운동선수라고 해서 막 까맣고 뭐 피부 안 좋고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이제 피부가 좀 고우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비법이 있나요? 밖에서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선크림도 바르고 자기 전에 팩도 하고 오. 네. 그럼 관리를 좀 하시는 분 같은데 운동 자체는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제가 과감한 운동 을 좋아하기 때문에 살짝 UFC 이런 것도 좋아했는데 그런 운동이 또 없을까 생각하다가 친구가 럭비라는 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친구 따라 럭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럭비를 이제 해보니까 어떠신지 좀 멀리서 지켜봤을 때 부딪히는 거 보고 깜짝깜짝 놀라기로 했는데 막상 시합 뛰어보고 직접 부딪혀 보니까 아프다라는 생각보다 재밌다라는 생각이 좀 더 컸고 앞으로도 이 운동 계속 하고 싶 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몸도 충분히 부럽고 본격적인 기술 훈련에 돌입하는 선수들. 그런데 방금 이 치어리딩 같은 그 동작 뭐예요? 제가 지금 되게 신기한 거 봤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게 뭐예요? 아, 나인아웃이라는 건데요. 땅을 따먹을 때 그다음에 이제 나갔을 경우에 상대방한테 그 뺀 마이볼 찾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서포트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을요. 서포터, 리프팅. 공을 잡는 사람이 터치잡이. 계속 공을 잡아서 내려오는 거죠. 아 그럼 짧은 지식이지만 이 축구로 따지면 드로잉과의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훈련. 이번에는 감독님이 열혈 코치에 나섰는데요. 네. 조금만 더 얘기하자고. 네. 자 내가 눈빛을 얘기할 수 없잖아. 네. 그지? 네. 근데 전부 다 니네는 눈빛을 얘기하고 있잖아. 네. 그 남녀간에만. 오케이? 네. 가자. 선수들 사이의 소통을 강조하는 감독님 다 이유가 있겠죠? 바깥쪽. 감독님, 네. 그 제가 보니까 약간 네. 운동 중에 말하라 그러고 네. 뭐 소통하라고 하는데 네. 이런 이유가 혹시 있나요? 아 그럼요. 저희가 연인끼리야 눈빛으로 얘기하면 되지만 공을 주고받는 거니까 얘기가 돼야죠. 아 패스 패스 손 뭐 나와 있고 이 돼야지만이 내가 어디로 움직일지 아니까 아까 침에도 뭐 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상 없이 하려면 내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시켜줘야 되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여러 선수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는 럭비 경기에서 적극적인 소통은 필수. 함께 필드 위를 누비며 호흡을 맞춰가는데요.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들 사이로 귀여운 꼬마 친구들이 나타났습니다. 아 지금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운동장에 저희 꼬꼬마 우리 친구들은 누구예요? 아 저희요? 태그룹병 애들입니다. 5시부터 저희가 태그룹부터 가르치거든요. 같이요. 지역아동센터 애들인데요. 너무 귀여워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애들하고. 부딪히는 거.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럭비를 접하게 해주고 싶었던 감독님. 매주 수요일 럭비 교실이 열리고 있는데요. 럭비와 많이 친해진 모습이죠. 우리 지금 럭비 배우러 왔잖아. 네. 근데 아몬드가 뭐야? 이거예요. 럭비공이요. 아, 이 럭비공을 아몬드라고 한 거예요? 네. 아. 영월의 럭비 꿈나무들 경기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선생님 이거 근데 이게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태그럭비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 런닝맨에서 이름떼기처럼 이 끈을 떼는 거예요. 이렇게 끈을 떼면서 여기 매서 아이들 부상이 안 당하게끔요. 이렇게 허리띠에 딱 차서 허리에 차서 요거를 사이드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아 이거 이제 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떼는 거예요. 좀 멈추는 거죠 애들이. 알려줘 언니. 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도망가! 드디어 경기 시작! 세경대 럭비팀과 아이들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지는데요. 꼬마 친구라고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전력질주로 태그태그 성공! 럭비의 진심이 우리 선수들.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네요.
훈련할 때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거 기분 타시겠죠? 본협회에서 지원 사업을 나왔는데요. 여기 꼬마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즐거워서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어도요. 꼬마애들이 저한테 이렇게 편지 썼더라고요.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편지 썼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이뻐서요. 역대 매력에 푹 빠진 아이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메우는데요. 어째 우리 선수들이 더 신난 것 같은 모습이네요. 그 아이들이 굉장히 또 럭비에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또 할 맛이 나는 것 같은데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럼요. 지금 뭐 성인들도 좋겠지만 아이들이 지금 많이 없거든요. 저희도. 근데 지금 태그럭비가 지금 경기도 쪽에서 많이 인기예요. 근데 여기 영월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가지고요. 애들 같이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성인이 잘 되려면 제가 볼 때는 밑에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 뿌리가 나와야만 잘 된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의 도내 첫 대학 럭비팀이 탄생했습니다. 강원도 럭비의 명맥을 이어갈 세경대 럭비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네,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세경대학교 럭비팀 소식 만나고 왔습니다. 이달 초에 결성이 됐잖아요. 네. 근데 한국전력 럭비팀이 강원도를 떠난 지 6년 만에 창단되다 보니까 더 반갑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이 럭비가 조금 생소하긴 한데요. 아, 예. 예, 영월에 또 럭비팀이 생겨서 그 지역 아이들이 럭비에 대해서 또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영월 출신 럭비 국가대표 출신이 아, 혹시 네. 나타나지 않을까 네,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함께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월에는 국제 규격에 맞는 럭비 구장이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대회부터 전지훈련까지 정말 럭비를 하기에 대한 최적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럭비의 고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데 세경대 럭비팀이 큰 도움이 되어줄 것 같고요. 도내 유일한 럭비팀인 만큼 많은 응원과 관심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카카오톡 시청자 소통 채널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네, 다음 소식은요. 전국은 지금인데 오늘은 대전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생연분, 찰떡궁합, 환상의 커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용서 씨. 이것처럼 함께 있으면 최고의 조합을 내는 그런 궁합들이 있는데 음식에도 이런 궁합을 자랑하는 맞습니다. 조합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음식들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시원한 맥주에는 바삭한 치킨. 진한 커피에는 부드러운 쿠키처럼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쫄깃한 면발의 칼국수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아삭아삭 콩나물의 맛을 한껏 살려주는 천생연분, 환상의 조합을 지금 만나러 가봅니다. 유성구의 한 식당. 점심시간을 맞아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주메뉴는 칼국수. 너날 것 없이 호로록 면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감칠맛 가득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이 어우러진 칼국수는 대전 시민들의 소울푸드기도 하죠. 아 맛있다. 아니 진짜 맛있어요. 멸치 육수, 다시마 육수가 진하네요. 들깨가루가 들어가서 구수하고 맛있어요. 면발이 꼬득꼬득한 게 말이에요. 담백한 그런 맛이 있어서 아주 우리 입맛에도 딱 맞죠. 이게. 탱글탱글 면발이 시선을 사로잡고 입안에 감도는 국물 맛에 또 한 번 감동하게 되는 칼국수. 저도 먹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면발이 아주 탱탱하고 정말 기본 맛이 나던데. 그냥 재료를 좀 많이 넣으면 돼요. 재료를 아끼지 않는다는 사장님. 육수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어마어마하죠. 다시마에 명태머리며 디포리, 멸치 등을 아낌없이 투하해줍니다. 특히 좀 야채를 많이 넣는 편이에요. 멸치 육수면 멸치가 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하고 고기 육수면 고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깔끔하게 맛있으려면 제 생각에는 야채를 좀 많이 넣어줘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육수가 완성됐으니 칼국수를 끓여볼까요? 먼저 냄비 바닥에 감자를 깔고 육수를 부어준 다음 직접 반죽해 만들어 놓은 생면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부추와 김가루로 고명을 얹어주면 이 집의 명물 칼국수 완성. 네, 이것도 좀 같이 드셔보세요. 어? 사장님이 함께 권해주는 또 하나의 음식은 도토리묵 무침입니다. 아, 이거 정말 실한데요? 오늘의 그 찰떡궁합 주인공인가요? 어? 아닌데? 어? 찰떡궁합은 따로 있어요. 어? 무게 아니에요? 칼국수의 찰떡궁합은 바로 낙지볶음이었습니다. 아, 빛깔부터 매콤함이 느껴지고, 먼저 통통한 낙지다리 한 접을 입에 넣어봅니다. 그리고 칼국수 면을 곁들여주면 와, 낙지랑 칼국수를 같이 먹으니까 왜 찰떡궁합인지 알겠어요. 타우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 회복의 절대 강자로 소문난 낙지. 먼저 각종 채소와 함께 센 불에서 볶아줍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맛의 비밀, 비법 양념을 푸짐하게 쏟아부은 후 강력한 화력으로 다시 한번 화끈하게 볶아주면 불량 솔솔 나는 낙지 볶음 완성입니다.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는 낙지. 그 맛에 반해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건강한 맛인 것 같아요. 입맛이 느껴지고요. 그 낙지도 많이 탱글탱글한 게 씹는 맛도 좋네요. 저희가 칼국수 먹을 때 김치를 찾듯이 낙지 볶음이 떠오릅니다. 자, 그럼 칼국수와 낙지의 하모니를 확인해 볼 텐데요. 쫄깃한 면발에 매콤한 낙지.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맛입니다. 와, 이 낙지 매콤하고 칼칼한 맛은 또 이 칼국수의 시원한 국물과 면발이 싹 한번 이렇게 또 정리해 주니까 칼국수를 먹으면 또 낙지 볶음이 먹고 싶고, 낙지 볶음 먹으면 칼국수를 먹고 싶고, 오, 쉴 새 없이 지금 먹게 되는데요. 그런데 낙지 볶음 안에 뜻밖의 재료가 숨어 있습니다. 낙지도 아니고 채소도 아닌 이 맛의 정체는 뭘까요? 뭔가 면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고, 그렇다고 낙지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얇고, 이건 뭔가요? 도토리 묵말랭이에요. 부드러운 도토리묵과는 색다른 식감을 자랑하는 도토리묵 말랭이. 약방의 감초처럼 낙지볶음에도 들어가고 밑반찬으로도 두루두루 쓰이는데요. 매일매일 당일에 필요한 묵을 직접 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부터 했던 묵공장 거기서 배워가지고 하는 거라서 묵맛은 제가 뭐 전국 어디에 가도 비춰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짭짜름하면서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묵말랭이. 우동통한 낙지의 쫄깃함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웰빙 식재료입니다. 도토리묵? 그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꼬들꼬들하고. 아, 묵말랭이는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묵말랭이와 함께 칼국수와 낙지 사이에서 즐거운 밀당이 이어지는 곳. 그 즐거움을 아는 미식가들은 절대 하나만 선택하지 않습니다. 칼국수는 부드러운 면이 부드럽고 이거는 쫄깃하니까 딱 입안에서 잘 맞는 것 같아요. 몸에 이제 딱 풀리죠. 이렇게 먹으면 매운 거, 바삭한 거. 둘의 조합은 뭐 얘기를 굳이 한다면은 바늘과 실도 좋죠. 뭐 신랑과 실도 좋고 하여튼 뭐 그런 궁합이에요. 다음은 추억의 맛을 선물하는 콩나물 밥집입니다. 메인 메뉴는 오로지 콩나물밥 한 가지인데요. 착한 가격에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잊지 못하는 손님들이 이곳을 즐겨 찾습니다. 16년 단골인데요. 네. 안 먹을 또 생각나고 먹어도 또 돌아서면 또 생각나는 그런 집입니다. 간장 양념장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맛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조리를 해주기 때문에 따뜻한 어머니 밥상 같아요. 22년 전에 그 군산여고 갈마동 있다가 일 이사 왔는데 저도 같이 이쪽으로 이사 왔습니다. 식당 따라서. 아니,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이사까지 오게 만들었을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찐팬들의 양상해온 콩나물밥. 그 맛의 비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하시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네,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집에 장맛이 아닐까 해요. 우리 집에 장독대 구경 좀 하러 갈래요? 너무 좋죠. 제가 장보러만 다녔지 장맛은 본 적이 없거든요. 사장님의 자부심인 장맛을 보러 나선 길. 집 옆에 옹기종기 장독대가 모여 있는데요.
뚜껑을 열자마자 고소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빛깔도 예사롭지가 않죠. 예, 이 간장이 시간장으로 해 담아가지고 이게 5년 된 거예요. 어, 그럼 시간장은 얼마나 된 거예요? 한 80년 정도 됐을 때 어른들 때부터 내려온 거니까. 80년이요? 예, 예. 80년 묵은 이 시간장으로 담근 장맛은 어떤 맛일까요? 어, 진짜 그 향기 그대로 뭔가 고소하면서도 깔끔해요. 텉맛은 짜온 것 같아도 뒷맛은 달어. 네. 달달해요. 오, 신기해요. 조선간장이 그래요. 집간장이 원래가. 예. 근데 그 이런 맛을 사는 거는 없어. 네, 제가 먹어봤던 간장 그동안 짜기만 했거든요. 예, 예. 뒷맛이 달달해. 그런데 해마다 만드는 매주 개수만 60개에 이를 만큼 대량으로 만드는데요. 그 이유는 임산부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애기들 안 낳으려고 하잖아. 근데 애국자 같아서 그래서 주기 시작한 게 한 7년 됐나 봐. 아, 그럼 저도 나중에 네. 산모가 돼서 네. 오면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줘야죠. 드려야지. 아, 산모가 되면 여기도 와야겠어요. 예, 그러세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 차례입니다. 파 송송 썰어 넣고 마늘과 고춧가루, 참기름을 더한 후 숙성의 시간을 거치면 맛있는 양념장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법이 있습니다. 양은 주문서 때다 해야지 밥이 더 맛있어. 밥을 지을 때는 콩나물을 먼저 데친 다음 쌀과 함께 안치는데요. 밥알과 콩나물이 모두 살아있게 물 조절을 잘하는 게 관건입니다. 드디어 콩나물밥이 완성됐습니다. 양념장을 올려 쓱쓱 비벼가며 맛을 보겠습니다. 콩나물의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다 밥도 이렇게 코슬코슬하면서 부드러우니 콩나물이 착착 감기고 무엇보다 이 양념장, 수많은 양념장 중에서 대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대장! 콩나물밥과 찰떡궁합은 다름 아닌 육회. 국내산 제일 좋은 등급의 소고기를 가늘게 썰어 간장과 마늘, 참기름 등의 갖은 양념과 함께 버무려낸 육회입니다. 육질이 부드러우면서도 고기 특유의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잘 느낄 수 있는데요. 콩나물밥과는 과연 어떤 조화를 이룰까요? 여기다 넣고 가운데다 넣고 이렇게 비비세요. 어머 어머 어머. 뜨거운 밥과 만나면 살짝 익어서 더욱 맛이 좋다고 합니다. 맛있어요. 와, 육회의 부드러운 맛과 콩나물의 아삭함이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 재미를 더하고 여기에 그 양념장과 다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이 진짜 이 한상이 진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한상인 것 같아요. 그 옛날 할머니가 해주시던 콩나물밥에 신선한 육회의 감칠맛까지 환상적인 맛의 여운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진짜 환상의 짝짝꿍. 실과 바늘의 조합. 유재석과 조세호 같은 짝짝꿍. 네. 어머니가 저도 짝짝꿍. 네. 혼자일 때보다는 함께일 때 더욱 힘이 나는 것처럼 하나일 때보다 함께 먹어야 더욱 빛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먹는 재미의 맛과 영양까지 만족시켜주는 환상의 꿀조합 음식들. 이 봄을 더욱 생기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인천에 계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둘째 영재입니다. 지금 여기서 대학 들어와서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같은 반 친구들하고 열심히 다 노력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하여튼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강원 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화이팅! 언제나 강원 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강원 365입니다.
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은요, 도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 건재했던 건물이 금방 또 사라지기도 하고요. 네.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건물이 들어서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도시의 경관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만 변하는 게 아니라 네. 유행과 상권도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접목해서 옛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이벤트들이 열리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곳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따스한 봄날, 좋은 동네에 좋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노래도 하고 함께 공연을 보며 즐긴 행복한 시간. 상인들이 중심이 돼 봄맞이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좋은 동네. 활력 넘치는 좋은 동네로 함께 놀러가 볼까요? 요선동 이쪽 조은동 이때가 네. 옛날에도 이런 모습이었나요? 그러니까 요선동, 조은동은 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춘천에 지금 얘기하면 핫플레이스. 아. 네, 그러니까 여기 행정, 네. 상업, 모든 것의 중심지죠. 그러니까 춘천 사람들이 다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가는 곳. 춘천 중앙로를 사이에 두고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들이 몰려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조은동과 요선동, 그리고 세명동. 예전만큼 활성화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다양한 업종들로 상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의 명성처럼 낙후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조은동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상권 위주로 세명동, 그다음에 지하상가, 요선동 이런 침체된 상권을 좀 활력 있게 만들어서 그것도 이제 저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주도를 해서 아. 활성화시키는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2020년 7월에 출범한 조은동 도시재생센터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아주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좋은 플레이 이거는 어떤 거죠? 20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상인분들도 힘들어하시고 그 시민들도 힘들어하시니까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자 좋은 동 가면 좋은 재미있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갖다 시민들이 알리고 매달 시행하고자 합니다. 1999년 개장한 춘천 지하상가. 춘천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쇼핑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세월이 흐르고 상권이 분산되면서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오늘은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조용하던 지하상가가 나들이 나온 가족들로 북적북적한데요. 좋은 아트워크 예술 체험. 손수건에 스탬프도 찍고 꽃거울도 만들어봅니다. 체험 전시를 통해 상인들에게 희망의 응원과 메시지를 적어보는 시민들. 체험장 옆에는 눈과 귀가 즐거운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경쾌하고 힘찬 금빛 음색의 향연. 클래식을 전공한 여성 브라스 밴드 브라스 통입니다. 10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수준 높은 연주자들인데요. 금관악기와 드럼 연주의 조화가 기분을 더 업시켜줍니다. 세련된 퍼포먼스와 유쾌한 음악으로 저절로 몸이 들썩들썩. 신나는 음악으로 지친 일상의 피로를 날려줍니다. 그림을 그리며 서커스가 합쳐진 퍼포먼스로 재탄생한 크로키키 브라더스. 이미 완성된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공연인데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얼굴 표정과 몸짓, 소리와 음악으로 관객과 하나가 됩니다. 힘찬 박수와 호응으로 공연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는데요. 관객들은 그 과정을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재미와 반전을 만끽합니다. 발길이 끊어졌던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저절로 생기가 넘치는데요. 홍보 영상 제작과 SNS를 활용해 많은 홍보와 이벤트를 연 덕분이라고 하네요. 한 200명 정도에게 한 2만 원짜리 상품권을 뭐 조은동으로 삼행시 짓기 뭐 이런 이벤트를 해서 상품권을 드리면 이제 가서 쓰시게 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상품권의 혜택을 직접 체험하고 계신 사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시민분들이 그럼 오셔가지고 뭐 굉장히 좋다고 많이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네. 또 오셔가지고 그냥 식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블로그 분 한 분 오셨는데 정성스럽게 사진 다 찍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인사말로 이런 우리 동네 행사에 참여해주시고 홍보해주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어디 가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이제 저희 동네 세명동도 좀 많이 알려달라고 그런 이제 부가적인 또 인사 말씀도 드리고 너무 좋죠. 도움 많이 되죠. 예전의 명성을 되살리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을 LED 벽화로 가리며 깔끔해졌습니다. 벽화의 주인공은 바로 조은동 상가의 사장님들. 자신의 얼굴을 걸고 조은동을 지키는 분들입니다. 유선동에서는 좋은 플레잉 2021에 시작을 알리는 개막 공연 준비가 한창입니다. 요즘 코로나라서 이런 공연을 즐기기가 어려운데 혹시 어떤 공연팀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사실 우리 주변 상인분들께서 조금 더 즐겁게 일상 속에서 좀 회복을 하실 수 있게끔 뭐 서커스부터 코믹 여러 가지 공연의 장르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 유명한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공연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눈도 심심하지 않고 귀도 심심하지 않은 정말 재미있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연을 기다리는 상가 상인들과 시민들. 오랜만에 열리는 공연이라 기대가 더 큰데요. 좋은 아트워크를 시작으로 바로 오늘부터 공연 예술로 좋은 동거리를 재생시키는 좋은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벚꽃 흩날리는 봄밤에 어울리는 아코디언 음악이 들려오고 뒤를 이어 기타와 우쿨렐레가 멋진 하모니를 이루는데요. 바로 이분들은 요선동 상인들. 엄마와 딸이 함께 기타를 연주하는데요. 지역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준비해온 끼와 열정을 발휘해봅니다. 강원도에서 오랫동안 가수로 활동해온 박현식 사장님도 공연을 빛내줍니다. 저는 사실 이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네. 여기 바로 길 건너가 낙원동인데 아, 이 근처에서? 네, 낙원동에서 태어났고 네. 저희 청소년 시절을 요선동이 굉장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제 춘천에서 제일 화려하고 먹거리 그리고 음악적인 문화예술이 꽃피는 그런 곳이었어요. 함께 동행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는 좋은 취지로 만든 곡입니다.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할 팀은 경지. 한국의 역사를 소재로 퓨전 국악을 선보이는 팀입니다. 호소력 있는 창법과 더불어 전통과 현대, 동서양을 아우르며 조화롭게 신명난 연주로 눈과 귀를 즐겁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다들 너무 힘들었어요. 나오셔서 보고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좋네요. 음악도 좋고 파이팅. 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이 시기는 금방 지나갈 거예요. 잘 견디시면 나중에 정말 더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두 힘내세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듯 힘든 시기를 보낸 구도심에도 다시 한번 새 봄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고 활력이 넘치는 거리가 만들어지는데요. 상인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동네. 이 봄, 좋은 동네로 새 봄맞이 나가는 건 어떨까요? 워낙에 축제나 문화 이벤트들이 많은 춘천입니다. 네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되거나 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았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공연을 보게 되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공연도 하고요. 네. 또 행사 기획도 하는 거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으쌰으쌰 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매달 마지막 주 주말에는요. 공연과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좋은 플레잉 2021이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말에는요. 좋은 동으로 한 번씩 떠나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의견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메시지들이 도착을 했을까요? 자, 첫 번째 사연은요. 지훈만 님께서 주셨네요. 카카오톡으로 주셨고요. 네. 채윤 씨 목소리가 어쩜 그리 칼칼한
카랑카랑 하네요. 네. 항상 에너지가 넘쳐나서 채윤 씨 덕에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네, 역시 인간 비타민인데 네. 저희가 인간 비타민이라고 항상 네. 했는데 오늘은 네네. 의상까지도 누가 봐도 인간 그러네요. 비타민이다. 라는 저희 네. 이렇게 세 명 다 보면 신호등이에요. 그러네요. 네. 빨강, 파랑, 스탑. 노랑. 네. 스탑. 뭐 했어요? 스탑. 스탑 네, 제가 빨간불이라서요. 명수 씨가 스탑 하시고요. 오늘 아까 또 도라지를 네. 얻어 드셨잖아요. 네. 상인분께. 네. 그래서 더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응원을 드리는 노래를 한번 해볼까요? 도라지의 힘인가요? 예, 예, 예. 예. 응원송 하면 바로 이겁니다. 유턴 없는 인생 자리 으라차차 사는 거지 술래로 인연 따라 인생사 다 그런 거야. 와. 네. 이거는 진짜 에너지가 갑자기 와 뿜뿜 나는데 저도 가서 도라지를 꼭 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목소리가 나오질 않잖아요. 채윤 씨 그 노래 듣고 네. 신호등에서 대기하다가 유턴을 네. 제 타이밍에 못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이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사연이 하겠습니다.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임산부들에게 간장을 나눠주기에 많이 담근다고 하니까 정말 엄마 같은 마음입니다. 감동 그 자체입니다 하셨어요. 네. 이게 아까 그 전국은 지금에서 맞아요. 장을 담그셨던 네. 사장님의 사연을 보고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지금 요즘 이제 아이를 가지는 산모들은 네. 애국자예요. 애국자이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저렇게 챙겨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많은 임산부분들이 저 간장의 힘으로 네. 수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권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네. 채윤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문화 행사가 취소가 돼서 걱정입니다. 얼른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문화예술 행사가 다시 열렸으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맞아요. 맞아. 요즘에 지금 봄 축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요. 많은 때문에 이런 축제를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아쉬워요.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네. 에너지들을 모두 우리 시사녀는 시장에 가서 뿜어내고 계시다. 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여러분들 전통시장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예. 네, 이렇게 오늘 사연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은 한 시간 동안 알차게 우리 가수 채윤 씨가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뭐 일교차도 큽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는 2주 후에 또 즐거운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호원 365 한 시간 동안 함께 주셨습니다. 요즘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비대면으로 뭐 캠핑이나 차박 여행들 많이 떠나시지 않습니까? 근데 가스 히터와 같은 이런 온열 기구들을 잘못 사용해서 네.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나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질식사가 참 많다고 하는데요. 최근 6년 동안 전국 야영장에서 일어났던 사고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네. 전체의 35%가 가스 중독에 의한 사고였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화재나 급류 에 의한 사고보다 더 많았던 거죠. 자, 얼마 전에 진행된 한 실험에서요. 가스 히터와 같은 온열 장치를요. 텐트나 차량 안에서 켜고 80분 정도가 지나면요. 네. 일산화탄소 수치가 1055ppm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요. 일반 사람이 흡입하게 되면요. 1시간에서 3시간 내로 사망할 수 있는 무서운 수치라고 합니다. 네, 정말 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영장 다니시는 분들 네네. 난방기기나 화로 이용하실 때 반드시 환기를 하시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알려드린 안전수칙 잘 지키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오늘의 소식 모두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